아 근데 이제 알파고 다녀온데 얘기 들어보면 뭐 공주 초대받아가지고 어디 가고 이렇게 좀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. 소외감 없이 볼 수 있는 월드 시사 더블. 아. 저 원래 이 나라를 아껴두고 있었어요. 언젠가 네. 강자가 나타날 때 터뜨려야지. 너무나 예쁜 아리따운 짬뽕의 나라예요. 세상을 흔들어. Taylor Swift Before Midnight. I really crushed it. And the change in the course. 세상에 불어먹더라. 우리 김주혜가 관심을 좀 받는 게 김정은 입장에서는 어쩌면 좀 성공한 전술일 것도 같아요. 그렇다면 저는 세븐틴을 꼽겠습니다. against a mother who apparently overdosed. 최근에 문제가 되는 게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. 사고를 터뜨리는 사람들 대부분이 이 향정 마약이거든요. 결국은 유통이 잘 될 수 있는 게 싼 값 때문에 그런 거죠. 강력한 마약성 진통제가 한 2달러라고 하는.